여러분 안녕하세요, 루테입니다. 오늘은 바로 모드연구소 시간인데요. 오늘의 모드연구소는 바로 엄청나게 큰 초대형 돼지가 나오는 모드인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진다고 합니다. 메테오처럼 돼지 메테오가 나타나서 거대 돼지가 마을 같은 걸 파괴한다고 하는데, 오늘은 이 모드를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먼저 조합법이 있어요. 이 돼지를 소환하는 조합법인데, 먼저 액자 돌 이렇게, 이거는 조합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꺼낼게요. 3 곱하기 3으로 하는 거고요. 이쪽에 액자를 설치해주고 이렇게 돼지고기를 설치를 해주면 그냥 모든 걸 돼지고기로 채워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가 이 압축생 돼지고기라는 걸로 바뀌게 돼요. 여기 보면 설명이 나오는데, 설치 후 네더스타를 들고 우클릭해 라고 나오네요. 이게 외국 모드인데 한국어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좀 신기하게 외국 모드인데 한국어 번역이 되어 있는 모드더라고요. 자, 네더에벨과 당근 낚싯대는 나중에 쓸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먼저 이 압축 돼지 생고기를 이렇게 해서 조합을 해준 후에 그냥 설치를 하고, 아까 얘가 얘기했던 것처럼 설치 후에 네더스타를 들고 우클릭하면 되는데, 저 지금 알았는데 이거 설치하면 돼지 소리가 나네? 오, 이게 설치하고 돼지 소리가 나고. 자, 네더에벨을 한번 우클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기 전에 한 번만 더 우클릭, 미안해요. 한 번 더 할게요. 이게 만약에 네더에벨을 하지 않았으면 여기 이상한 묘사 히드라 피그질라라고 뜨는데, 이게 아마 번역이 잘못된 것 같은데, 만약에 초대형 돼지를 소환했을 경우에는 이게 뭐 좌표가 뜰 거예요. 그 돼지가 어디 있다고. 자, 그러면 한번 일단 소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더에벨을 우클릭하면 아까 전에 제가 설치한 압축생 돼지고기를 없어지고, 하늘에서 돼지, 초대형 돼지가 메테오처럼 떨어지게 되거든요. 우와, 이렇게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떨어지면서 주변에 있는 블럭들을 파괴하고, 파괴되는 게 굉장히 이쁜데, 와, 내 연구소 저쪽 날아가 버렸네.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게 날아가는 게 약간 랜덤적이라서 어디까지 날아갈지 저 예측 못하거든요. 이렇게 여기까지 날아가고, 더 날아가네. 여기까지 날아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블럭들을 엄청나게 부시면서 날아가게 돼요. 오, 안녕. 블럭들 언제까지 날아갈 거야? 이게 날아가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게 멈춰요, 이 메테오가. 그러면 초대형 돼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압축생고기 블럭이랑 똑같죠? 이 압축생고기가 초대형 돼지가 약간 압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곧 풀릴 텐데 생각보다 되게 멀리 가네? 원래 이렇게까지 멀리 안 가거든요? 지금은 되게 되게 멀리 간다. 자, 지금 블럭들을 파괴하면서, 블럭들도 되게 이쁘게 날아가더라고요. 이렇게 날아가는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 그냥 후루룩 날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굴러가는 모습, 잔디블럭이면 잔디블럭 모습, 나중에 나뭇잎이나 그런 걸로 하면 나뭇잎 모습이 되더라고요. 근데 도대체 언제까지 가죠, 이 친구? 친구야! 어디까지 갈 건데? 점점 느려지는 것 같긴 하는데 멈추는 것 같진 않다. 느려지는 것 같긴 하는데 계속 가! 느리게 가! 어? 슬슬? 슬슬? 아니, 언제 멈출 건데? 너 이렇게까지 오래 가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까지 오래 안 가거든요, 원래? 블럭들을 파괴를 많이 못해서 일정 블럭을 파괴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멀리 가는 건가? 제가 연구소 테스트할 때는, 연구소를 날려버릴 때는 그렇게 많이 안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잔디들을 파괴시켜야 돼서 그런지 되게 되게 멀리 가네요. 연구소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멀리 왔어. 아직도 가는데 근데? 우리 그만 가자. 여기까지만 있자. 저기요? 그 언제까지 가실 건지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이 친구를 포기하고 새로운 친구를 소환해 보죠. 잠깐만요. 이 친구는 포기할게요. 너무 오래 걸리는 친구라서 차라리 연구소에다가 다시 한번 소환해야겠다. 한 여기쯤에다 하면 문제 없을 거야. 자, 한 마리가 날아올 겁니다. 이번엔 밖에서 미리 보죠, 날아오는 걸. 자, 하늘에서 메테오가 떨어질 거거든요. 나왔다. 아, 하필이면 보지 않던 반향에서. 자, 이렇게 돼지 메테오가 날아와서 지금 속도가 바로 느려졌죠? 오, 좋아. 제 연구소 날아갔지만, 아, 뭔가 이 친구도 멈출 것 같은 기미가 안 보이는데? 얘들아, 왜 그래? 왜 이렇게까지 안 멈추지 않는 친구인데?
지금 이상할 정도로 얘네가 엄청나게 많이 가네요. 자, 연구소를 현재 여기까지 뚫어버렸고 불 같은 표현이 나오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어, 얘 멈출 건가 보다. 아니, 앞은 뚫고 있는데 얘는 멈췄는데? 그러면 얘는 멈출 거야. 기다려 봅시다. 얘네 분명히 멈출 겁니다. 오오 지금 멈췄어요. 지금 멈췄어요. 어, 눈이 나왔다. 멈추고 눈이 생기고 약간 색깔이 좀 밝아지고 있어. 자, 귀가 생겼고 점점 형태를 갖춰가요. 아까 전에 압축생 돼지고기였는데 여기 위에 쪽에 오 몸통 생겨. 이런 모습 같은 도트가 점점 생기고 있어요. 오, 방금 고개 꺾었다. 근데 코가 없다. 코가 없고 다리가 생겼고 오, 코가 생겼어. 오,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초대형 돼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을 때 거의 발톱이라고 표현하나? 이거보다 작은, 우와 무서워! 이렇게 엄청나게 큰 돼지가 소환이 됐습니다. 마을을 파괴시키면서. 얘가 실제로 앞에 블럭들이 있으면 블럭들도 부시면서 가거든요. 좀 더 앞에다가 블럭을 설치해볼게요. 자, 돌을 한번 설치해야겠다. 이쪽 앞으로 와줄 거지? 어, 하필이면 딱 꺾는, 이상하게 그런 기능이 없을 텐데 어떻게 내가 딱 설치했던 부분을 딱 피하고 거기로 가냐? 아, 기다려봐. 나 널찍기 설치한다. 자, 어? 아, 1로 했구나. 자, 셋셋 1. 이 정도면, 오, 지금 약간 부신다. 이렇게 앞에 건물이 있으면 부시게 돼요. 블럭 같은 게 있으면 부시고 점점 걸어가는 엄청나게 초대형, 자, 이런 거를 엄청나게 초토화시키는 그런 돼지, 초대형 돼지입니다. 와,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불시는 걸 보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초대형 마을을 하나 준비했어요. 그 마을에다가 돼지를 소환해서 어떻게 부실지, 그리고 한 마리도 아니고 한 번에 여러 마리 소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로 한번 넘어가 보죠. 짠! 이동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만들어놓은 마을들인데 원래 마을이랑은 좀 다르게 그냥 좀 겹쳐져 있어요, 집들이. 이게 집을 겹쳐놓으면 좀 더 부실 때 이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한 번 더 압축생고기를 준비를 해주고 이번에는 네더의별이랑 압축생고기를 많이 해보도록 할게요. 한 번에 많이 많이 소환해보자. 한 10마리 정도만 소환하면 되지 않을까? 자,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일곱 마리, 여덟 마리, 아홉 마리, 열 마리 소환했습니다. 곧 날라, 오, 자, 한 마리, 한 마리, 오, 야, 방향이 엄청 달라요. 우와, 부시는 것 봐, 우와, 마을이 초토화되고 있어요. 우와, 지금 봐봐, 돼지가 엄청 많이 소환돼가지고 이게 봐봐요, 이게 근처에서 소환된 애들이 있는 게 블럭들을 부시는 그런 개수가 한정돼 있나봐요. 그런 애들은 금방 소환이 되네요. 렉 걸려. 살짝 초토화 중이라서 렉이 조금씩 걸립니다. 자, 이쪽은 현재 벌써 나오고 있고 어, 이쪽 이미 다 나왔네. 벌써 다 나온 친구도 있네요. 여기 블럭들을 완벽하게 부시고 있습니다. 와, 이게 마을이 되게 컸는데 저쪽은 작은 쪽으로 나간 거라 저쪽 애를 안 보고 이쪽 애들을 봐줄게요. 마을 쪽으로 오는 애들. 오, 부신다. 오, 지금 완벽하게 마을들을 초토화시키고 있어요. 와, 돼지들이 괜히, 와, 이게 진짜 집을 진짜 많이 지었거든요. 제가 집을 진짜 많이 복사했는데 소환한 쪽 때문에 그런 건지 몰라도 이게 금방 애들이 다 나가버렸어. 범위 밖으로, 내가 지어놓은 집들 밖으로 다 나가버렸네. 어, 아직 하나가 날라오고 있었구나. 날라오던 것도 아직 하나 있고 이쪽은 뚫고 있네요. 이렇게 마을들을 초토화시키는 초대형 돼지가 메테오로 떨어지는 그런 모드입니다. 그리고 하나 안 보여줬던 게 그냥 맨손으로도 아마 될 텐데 이쪽 돼지 배 쪽으로 가서 우클릭을 하시면 돼지를 탈 수 있고 그리고 당근 낚싯대를 들면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원래 보통 돼지가 당근 낚싯대를 들면 이동시킬 수 있거든요. 그거를 이 초대형 돼지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원하는 위치로 파괴시킵니다. 간다. 이쪽 마을들을 확실하게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잘 보면 아래쪽을 다 파괴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내려보자. 어, 얘는 그냥 위로 걸어갔네? 야!
너 왜 위 그냥 걸어왔어? 파괴시키면서야지. 이게 완전 위면 그냥 걸어다니기도 하나봐요. 보통은 파괴시키는데 어 또 부신다. 자기 발에 걸리는 건 부시고 발에 안 걸리는 건 안 부시네. 어 그러면 지금 여기로 내려가서 자 배에 걸친 후에 이 평지 쪽으로 내려가서 다시 한번 집 쪽으로 걸어가면 집을 부시지 않을까요? 좀 내려온 느낌 난다. 자 이쪽으로 돌래. 자 돌아서 우리 돌아보자. 돌고 있는 거 맞지? 이 돼지 얼굴 때문에 잘 안 보여요. 자 돌아서 이제 다시 이 마을로 가면 완벽하게 부시겠죠? 자 간다. 간다. 자, 뭔가 미안하다 얘들아. 그래도 다행인 건 여기 NPC 마을에 NPC들은 없어요. 오 부신다. 그리고 감자랑도 막 들어왔어. 어 또 올라간 것 같은데? 자 부시고 오 날아가는 거 뭔가 세계 정복을 한 기분이야. 내가 굉장히 큰 악당이 된 기분. 이렇게 블럭들을 부시면서 마을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돼지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초대형 돼지 메테오 모드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지금 보시면 돼지 여전히 부시고 다니고 엔딩 여기서 찍어야겠다. 여러분들이 재밌게 시청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돼지 얼굴을 보는 법이 생각이 났어요. 시야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어우 내가 안 보이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뽀뽀 안녕.